여성이 주유값을 내게 도와주려 마지막 남은 20달러를 내준 노숙자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사실상 낯선 이들이 가짜 착한 시민들에게 돈을 기부하게 하려는 속셈이었다고 합니다. AP통신의 말에 따르면 버링턴 카운티 검사인 스캇 코피나 씨는 한 커플이 노숙자와 짜고 치고 신문과 방송국에 거짓말을 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조니 보빗이라는 노숙자가 받은 40만 달러, 한화 약 4억 원이 넘는 돈이 고펀드미를 통해 그에게 돈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검사의 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거짓말이라고 예상이 되었으며 너무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고 불법적이었으며 이런 일을 벌인 데에 대한 대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카르마라고 부르고 있죠. 보비 씨는 필라델피아 미국 집행관에 의해 지난 11월 12일 수요일 석방되었습니다. 반면 다미코 그리고 맥클러 씨는 지난 11월 12일 수요일 자수했으며 임시 석방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사기로 절도 혐의를 받았는데요. 경찰 당국에 따르면 이 이야기의 대부분이 가짜라고 합니다. 맥클러 씨의 차는 결코 기름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하며 보비 씨는 맥클러 씨가 문제 상황에 처한 걸 본 적이 없으며 그 어떠한 금액의 돈도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검사들은 보비 씨가 자신이 거두어진 모든 돈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 뒤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그는 이 커플을 고소했습니다.